승자전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오늘 저 참치 아주 인기 스타가 됐는데 좀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에이조의 네. 그 요약은 딱 두 단어 될 것 같습니다. 참치 그리고 역사. 아, 역사. 이 나락 역시 뭐 나올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고요. 네, 참 불쌍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번 대회에서 엄청납니다. 스피커가 깨버렸어, 방패. 네. 역사가 강력해졌음을 아주 단박에 보여줄 수 있도록 강렬한 경기를 선보였죠. 아, 속도 보세요. 거의 뭐 검단 이상인 것 같다. 들어가요. 몰아칠 때 그 단순하지만 강력함. 네. 정말 강력하면 뭐 기교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기술이 들어가는 걸 안 들어가 딱딱 떨어져야 아주 직관적입니다. 역사. 네. 링검사에서 역사로 갈아타서 첫 번째 8강 진출자가 됐는데요.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직업 변경의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나왔고요. 바로 보신 바가 1등 여고 역사 권여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곧이어 만나볼 개장 그 김신겸 선수 역시 링검사 상향해 주세요. 링검사 상향이 절실합니다. 린상절 외치다가 안 해주니까 그냥 주술사로 갈아탔죠. 그죠? 해주면 안 됩니까?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뭐, 네. 뭐 이렇게 좀 그 전패한 상황이면 전면한 네. 상황이면 또 이 네. 정도쯤 됐으면은 보는 분들이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개장이 한 번 더 옮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또 그 패치 얘기 나오니까 바로 또 팬들이 우리 눈에 네, 자신들 네. 이제 바라던 것들 아주 네. 목 놓아 예. 터뜨리고 계시죠. 네. 아, 뭐야? 뭐 네, 다시 예? 예? 뭐 상향만 들려요? 얼핏 들리는 바로는 지금 기공사 상향을 외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집에 양심 놔두시고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술사가 상향이 필요할지 하향이 필요할지는 이 경기를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김신경 네, 선수 네. 잘해야 돼요. 제 그동안에 하여튼 뭐 입사 이후 계속 집중적으로 이 패치 관련해서 공격당해도 꽤 능수능란하게 그러려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진짜 이게 우리 불소 토너먼트 하면서 네. 한 5분 정도를 생방송으로 여러분의 그 피 끓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렇죠. 네, 뭐 주로 버프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진짜 하실 말씀 응원해준 게 많으시네요.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김신겸 선수가 플레이하고 있는 주술사가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파일럿이 김신겸이니까 저희는 믿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원래 주술사가 몇 명 나가지도 않았었는데 예선에서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한 명만 딱 좋습니다, 유독. 네. 그게 이제 김신겸 선수가 평균 승률을 올려놔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파일럿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건지 좀 어떤 건지 좀 빨리 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경기에 나서는 두 선수들입니다. 자, 김신겸과 김영주 주술사 권사 대결인데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링검사에서 주술사로 갈아탄 가장 재미있는 경기를 만들어준 우리 대장 김신겸 선수입니다. 대장님 김신겸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신규 캐릭터여서 한번 플레이도 해보고 싶고 원래 신규 캐릭터가 원래 좋았어요. 기공사가 없어서 무난하게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주술사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저는 다른 클래스를 알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수월하게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주술사로 이게 방송 경기는 처음이잖아요.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기는 보여드리고 싶어요. 김형주고요. 네, 직업은 권사고 아이디는 권담셋입니다. 예선 성적은 6승 1패. 처음에 재경기를 했는데 재경기하기 전에 2대 0으로 이겨서 방심해서 그런지 2대1로 져버려가지고 좀 이상합니다. 못 배운 것 같이 막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의외성 같은 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처음 올라온 대회인데 본선에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하는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술사 계장님 김신겸입니다. 네, 뭐 링검사의 대표에서 이제는 주술사의 대표죠. 자, 이번 시즌 주술사의 흥행을 이끌어야 할
이끌 수 있는 그런 제목 김신경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라스트 주술사. 그렇죠. 16강의 유일한 주술사이기 때문에 이 선수 탈락하면 앞으로 주술사 볼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용재원도 상황 그리고 앞사막은 잠깐 제 목소리 나왔지만 진짜 경기 재밌게 강덕인과 함께 김신경 플레이 이 선수들의 여기를 짜릿짜릿합니다. 네, 언제나 꿀잼 경기 보장해주는 선수가 바로 이 선수인데 자 이번 경기에서 우승이 뭐 우승에 한번 가버려야죠. 네, 아, 그 여자친구분인가요? 지금 뒤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하트를 저렇게 붙인 걸 보니까. 아, 그쵸. 하트 두 개씩이나 붙인 걸 보니까. 네. 네. 자, 예봤습니다. 권담세 권사 김경주입니다. 네, 본인 말로도 본인의 스타일이 못 배운 플레이죠. 막던지는 플레이. 하지만 그런 게 이제 의외성, 적이 예측하지 못한 방향에서 뻗어나오는 공격이 KO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 의외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정말 자기 자신도 때에 따라서 이 본능에 이끌리는 이런 플레이로 상대방을 또 잡아낼 수도 있는 거고요. 획일화된 언제나 똑같은 스타일의 특성만 가기보다 자신만의 수련트리를 찍어서 그렇죠, 뭔가 그렇죠. 새로운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아주 멋진 모습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아이덱 소독이고요. 아, 오늘 공격전 첫 번째 출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 만나는 경기이니만큼 긴장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통계상으로는 권사가 훨씬 유리하단 말이죠. 하지만 네. 상대는 김신념이고 파일럿이 개장 김신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줄사가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합니다만 진짜 개장 하나 믿고 가는 거고 그리고 앞서 권사 강등 선수가 지금 밑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네, 참 이 강덕인 선수나 특히 뭐 링검사를 대표했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개장님 같은 선수는 이런 불소에서 최고의 스타 중의 스타죠. 그렇죠. 네, 하지만 아직 강덕인 선수가 떨어진 건 아니고요. 앞으로 더욱더 좋은 모습 그리고 이번에 주술사의 화려한 한방 콤보를 또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이 주술사, 진짜 저도 이번 그 불소 토너먼트 준비하면서 저도 가서 배웠지 않습니까? 네네, 또 맞죠. 확실히 그 재미는 있고 우리가 뭔가 이건 의외성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원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터지는 그 시각적인 효과 그리고 데미지가 퍽퍽 나가는 그 한 방에 몰아치는 시간 회고 콤보는 정말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뭐 즉시 시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조건만 맞춘다고 한다면 진짜 폭딜이 가능한데 뭐 저희도 주둘사는 뭐 첫 중계이기 때문에 뭐 기대가 됩니다. 개장을 통해서 봐야겠어요. 네, 아주 화려한 플레이. 그 누구와 또 다른 예 정말 그 최강의 파일럿이라고 일컬어주는 김신경 선수가 직업을 바꾼 만큼 주술사의 그런 흥행을 이끌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경기 준비됐습니다. 1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함께 보시죠. 아. 네, 잔인하네요. 네. 이게 투표죠, 이거. 자, 이기면 바뀝니다. 이기면 네, 바뀝니다. 그렇죠. 네. 뭐 인지도가 좀 상대적으로 높고 이러면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는데 91대 9는 좀 큰 거죠. 아. 여기서 만약에 김영주 선수가 이겼다. 그러면은 이게 확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개장을 이겼다. 앞으로 있을 그 투표에는 김영주 선수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덕인을 능가하는 화끈한 인파이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권담세 김영주가 될 수 있어요. 보겠습니다.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무래도 초반에 성공을 가져가려는 건 김신겸 선수겠죠. 네. 지금 경계 배기가 반격에 당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 자, 묶어놓고 네. 결계! 그렇죠. 강타를 성공했어요. 네. 하지만 얘 승용각으로 타이밍을 좀 뺏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닥에 항마진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타겟이 잡히지 않아서 멍 때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네. 아, 모처럼 시간내고 꺼냈는데 지금 공격을 하지 못했어요. 이거 굉장히 뼈아픕니다. 그렇습니다. 네. 소환물 뭐 할 것도 별로 없고요. 맞아, 쿨만 낭비한 거죠. 네. 뛰어치기에서 공격차기까지 아주 신나게 때려줍니다. 아, 춤추듯이. 자 이렇게 되면 주술사가 공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루트가 막혀버렸고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짤짤이 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 다행히 김신현 선수가 그것도 잘해요. 네 뭐 체력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결계 잘 써주면서 묶어두고 시간 벌고 16억도 실패했고요. 그쵸 그 마력 이용해야죠. 아 마력 얼마 아웃 마력 아웃 되고요. 네 때문에 이 상황부터는 오 14억 훨씬 조리에 칩니다. 그렇죠. 자 결계를 묶어놨습니다. 대쉬 마력까지 네 홍마령 자 마력 없을 때 잘못해야 1대1은 약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주술사는
그렇죠. 아무래도 소환벌과 함께 있을 때 강력함을 발휘하는 캐릭터라면 소환벌이 없을 때는 그렇죠.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예, 나왔어요. 야, 나왔을 때 때려버려야죠. 마련과 함께 공격을 퍼부어줘야 되는 타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리 묶어두고 최대한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서 잡혔죠. 그런데 지금 김영주 선수가 돌려서 컴보 이용을 잘 잡았어요. 네, 공격치기 네. 마령이 평타 몇 대 맞는 건 아프지도 네. 않아요. 강타 이후에 계속 공격하고 있는 마령은 주영주 아파 죽겠는데 뒤에서 평타 치고 있습니다. 네. 큰일 났어요. 자, 마령 자, 다리 잘 묶어주고요. 네. 3명과 허용했지만 일단 잘 빠져나왔습니다. 여기서 폭마령 들어가죠. 아, 그쵸. 자, 그래도 죽이고 자, 이번에 짤짤이 아, 다운 반격하는 김영주 역습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생명력. 네. 자, 이제 넣었다. 네, 마지막에 네, 발표회가 터지면서 끝났습니다. 네, 그냥 틈 보이고 상대방 이제 탈출이 빠지자마자 바로 그냥 3명으로 죽여버리는 이런 모습 터프합니다. 그렇습니다. 얼굴은 긴장을 좀 너무 많이 해서 경기 태세를 못할 줄 알았는데 경기 또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좀 실전 들어가면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부담 많거든요. 일단 변화한 것도 있고 뭐 팬들의 기대도 있고 하니까요. 하지만 또 긴장되는 건 잃을 게 많은 상대적으로만은 개장 선수가 부담감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런가 하지만 뭐 중간 이후에는 체력선이 괜찮았던 비록 패하긴 했습니다만 작년 한번 해볼까요? 예. 초반에 그냥 엄청 맞았거든요. 초반에 뭐 별다른 공격을 하지 못한 주술사에 대해서 권사가 강력한 공격을 밀어치고 특히나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게 시간 회복으로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주술사가 패한 결정적인 요인이었어요. 네, 시간 회복 사용한 이후에 콤보 한번 시원하게 그 들이 부을 생각이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패하면서 초반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역시 다르다는 걸 좀 보여줬죠. 그렇죠. 후반 집중력으로 생명력 완전히 따라잡고 심지어 역전까지 했는데 마지막에 접근을 허용한 다음에 방탄부 불안한 마음에 상한 방탄부가 역전의 실마리를 제공했어요. 네. 자, 르세츠가 1대 0으로 자, 건담셋 건타 김영주 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자, 두 번째 경기를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입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자, 경기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초반 경공전에서는 권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술사가 그렇죠, 저런 식으로 결계, 경계배기를 멈춰주는 게 네. 아니냐로 승패가 갈리죠. 자, 스트레트로 바로 방금 가고 있습니다. 자, 묶어놓고요. 네, 묶어주는 플레이다. 강타에 네. 들어가주는 모습 네, 강타에 묶어놓고 네. 시간 내고 콤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멋지게 시작합니다. 딱 걸렸어요. 아, 그래도 일단 한기 파도라 잘 버텼습니다만 그래도 본만의 공방 정도는 허용해야 돼요. 네. 네. 자, 체력은 40% 빠졌고 김영주 하지만 또 바로 반격에 이어가는 모습도 좋습니다. 네, 권단세 다리 걸고 잡고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 보여줘야죠. 네. 자, 탈출기 빠질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돌리고 상태 전도 탈도 깎다 신동을 다시 한번 돌리고 네. 긴장했는지 발표가 약간 끊겼습니다만 네. 괜찮아요. 아직 충분합니다. 자, 21호타 여기서 간다. 거의 끝났죠. 네. 그렇죠. 네. 자, 마무리 통백고까지 들어가줬는데요. 자,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이런 콤보는 주전 역시 권사는 이 맛에 보는 거죠. 그렇죠. 상대 체력 별로 없다. 강타를 그냥 올려 쳐버리면 시원합니다. 보는 사람도. 상대방에게 역습의 그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 회복을 허용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한계파동으로 영리하게 위기를 넘기면서 역습에 성공했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있는 거 다 썼거든요. 체력 999 사이즈 안에서. 그렇죠. 그래도 마지막에 한 두 대 정도 들어가서 체력을 꽤나 깎긴 했지만 그 정도로 자신의 거의 모든 걸 때려넣는 이런 풀콤보가 네, 거기서 그쳤다라는 것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스터 체력 풀콤보는 조금 더 뽑아야죠. 그렇죠. 네,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오! 2대0인데요?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지면은 김신경 선수 굉장히 뭐 이대로 위기, 탈락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다시 보도록 하죠. 자, 시간의 콤보를 얼마나 잘 적중시키느냐 이게 지금 주술사의 최대 과제인데 별다른 재미를 못 보고 있고 그 실마리를 제공한 게 한계파동이라는 거예요. 완전 그냥 상대방 지옥을 만들어냈네요.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게 뭐 돌려도 공격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 마무리는 어류겐. 네. 아, 진짜 그렇죠. 그냥 어퍼컷 한방 날려주면서 신나게 때려주네요. 이게 그렇죠. 권사죠? 그렇습니다. 자, 2대0을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세트가 될까요? 아, 개장 김진경
오늘 경기 쉽지 않습니다. 자, 경기 준비됐어 가겠습니다. 3세트 경기 시작하죠. 나가는 김신경 선수. 그렇죠. 저게 기본인데요. 네, 여러분. 자, 차원 타네. 처음 출시 시전으로 뎀지 쏠쏠하게 뽑아내 먹은 다음에 강탈. 네. 여기서부터 역공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명령 네. 눌러오고 킥 정말 제대로 넣었습니다. 그렇죠. 반 이하 이상 뽑았습니다. 체력을요. 진압으로 넘어지는 다음에 안전하게 항마진 안에 들어가는 것까진 좋았는데 아 글쎄요 김영주 선수 이대로 무너질 선수는 아니죠. 네, 채 좀 채웠고요. 자 올리고 시바타. 자 다시 한번 타이밍 타이밍 잘 잡아주면서 더욱 여유 있게 김신경 선수가 끌어내야 돼요. 네. 자, 선상태를 별다른 이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선수를 날리고 차원 타 네. 발사 발사 빵에 네. 빵. 자 시바타 이어졌고 잘못된 체력이 별로 없습니다. 네 보호복 켜주면서 안전하게 하는 모습. 네. 아, 얼마 남았습니다. 오픈을 허용했을 때 다시 밀어내는 그 얼마나 잘 밀어내는지 중요한데요. 네. 자, 짧은 거 두 번. 자, 가벼워. 주면 뜨고요. 자, 시원타. 타이밍 한번 잘 잡으니까 이만큼 넘기고 치면 아깝죠. 자, 체력 다시 한번 치면. 자, 폭마력. 그렇죠. 강탈 이어지면 폭마력. 끌어내기가 쓰러뜨리고. 자, 항마진으로 어느 정도 좀 오토타겟 못하게 해주면서. 체력 결계. 자, 무거운 체력 마력. 그렇죠. 이거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네. 생명이 여기 더 없어요. 그렇습니다. 마력까지 있는데 오! 오! 아, 오. 네. 사명가 나오니까 저희도 모르게 오! 했는데 네. 네. 이미 좀 어리버는 상황까지 잘 만들어놨었네요. 네. 이제 계장 감독 잡은 걸까요? 허마트만 이걸 계장이 할 뻔했어요. 네. 네. 오. 네. 할 뻔했습니다만 네. 김승현 네. 잘 마무리 마무리하면서 끝냈습니다. 네. 자, 주술사로 나클레스 변경. 분명히 어렵긴 합니다만 아 진짜 그렇게 딱 가동을 놓고 즉기지한 폭대 넣으면 할 것도 네.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이 예선에서 주술사와 권사가 세 번 만났는데 권사가 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본선 무대에서 김신경 선수가 이겨주면 본선 1승이 더 값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자, 지금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흔히 말하는 상상상으로는 권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주술사가 암울한 상황에서 소중한 1승을 따냈다라는 거 앞으로 승을 가져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라는 거는 이번 경기에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멋은 있어요 확실히 주술사가. 아, 이게 묶어두고 막 결계에 막 기술을 막 콤보 넣을 때 이게 저 마리온과 함께 아, 이런 콤보 이번엔 좋았습니다. 네.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그 오그리토 그리도는 중2병스러운데 하지만 효과는 확실하죠. 네, 아 장판 안에 탄판 안에서 싸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 안에서 시간 왜곡으로 힘을 빌어서 넣고 싶은 데미지 마음껏 넣는 게 주술사 아니겠어요? 네. 자 이제 4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대1로 권탁 김영주가 앞서고 있습니다. 과연 네 번째 승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경기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4세트 경기 시작하죠. 타놓습니다 지금 김영주 초반 결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별다른 이득을 못 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네, 네 구승에 몰아넣고 신나게 때렸습니다. 네, 자 일단 방금 나서고 있는 김진겸 장군이 받았어요. 자 마령과 함께하는 협공이 얼마나 여기서 붙을 만할지 한번 될 것 같은데요. 오, 나 기다려놓고 차원탄 뽑았습니다. 차원탄 연사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빠르게 뒤를 뽑을 수 있지만 네, 아, 하지만 3회각 이후에 연탄 역시 무섭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면전으로 갔을 때는 권사에게 이길 만한 그레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마법 쓰는데 정면 대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폭발을 섞고. 자, 시간으로 지금이야. 장판 콤보. 잠깐만. 나 시간 대국 안에 들어가고 싶어. 잠깐만. 네. 하지만 들어와 주지 않죠. 네. 한 번 더. 자, 마력 탄력과 제일 처음이다. 자, 마력. 자, 내려가지고. 정면까지. 네. 패스까지 눌렀어요. 죽어야죠.
씹으면 전 그냥 거의 싹 걸리면 죽는 거죠 역시. 그렇습니다. 아 몇 번 진짜 돌고 돌고 하면 따라오세요. 마음이 너무 급했는지 자신이 마령과 함께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의 곡을 써버렸다는 건 살짝 이해하기 어려운 실수였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예선 때도 권사를 뭐 줄 수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까지 뭐 0-4입니다. 네, 분산에서 0-1이 됐고 이제 1-0이죠. 이번에 역시 그 권사가 이런 소환 수를 이렇게 네, 좀 데리고 노는 친구들에게 좀 강하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야 아주 화끈한 권사다운 경기가 이번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먼저 선택을 넣었어요. 권사가 방어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거를 뚫으면서 강력한 공격을 넣을 수 있는 사면각의 존재가 주술사에게 굉장히 까다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 그렇군요. 맞아, 이 팍팍팍 소리 들리면 그때부터 콤보 시작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데미지 딜링 싸움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도 권사가 결코 뒤처지는 캐릭터는 아니란 말이죠. 네. 항상 그 김신겸 선수가 소소하게 딜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맞을 때는 폭딜을 맞다 보니까 네, 결국은 예, 그 손해분기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네, 권사가 이긴 거죠. 그렇습니다. 자, 3-1로 승리를 거두고 승자전에 진출한 건담셋 권사 김영 선수였고요. 이제 잠시 후에는 오늘의 두 번째 경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B의 역사와 암살자가 대결하게 됩니다. 아 이번 또 역사는 또 어떤 아이템으로 나올 것인지 잠시 후 오늘 다섯 번째 연기 그룹 B의 두 번째 대결 역사 대 암살 전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